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사진 한번 찍어주도록 할게요. 제가 표현하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시겠어요? 네. 자, 포즈 잡으시고. 자, 포즈. 자, 남성분 조금만 더 섹시하게. 남성분 조금만 더 섹시하게. 아니, 아니, 목소리 하도 안 내가지고 출석 부를 때 삑사리 나는 느낌 말고 조금만 더 섹시하게. 아니, 아니, 일진들한테 초능력 써가지고 제압하는 상상하는 아싸 느낌 말고 조금만 더 섹시하게. 야, 이 아기 같은 새끼야! 아니, 아기 같은 새끼가 뭡니까? 아니. 미안합니다. 네?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표현이 안 됐어. 아니, 원하는 느낌 뭔데요? 아니, 저 사진 제대로 찍는 거 맞아요? 제가 직접 한번 봐봐. 사진 봐봐. 어떻게 찍었어? 좋습니다. 끝! 에라이 아~ 진짜 뭐야 이게. 아 진짜. 아 이거 해변에 왔는데 느낌이 하나도 안 살잖아. 걱정하지 말아요. 저는 포토샵의 장인이니까. 아 포토샵의 장인이라 이거죠? 그럼 좀 바꿔주세요. 좀 네. 예, 좀 쿨하게. 우리 좀 쿨하게 좀 바꿔주세요. 쿨한 느낌으로. 오케이 네. 좋습니다. 쿨한 느낌. 끝! 아 쿨에 김성수라면 유리가 왜 나와? 이거보다 쿨할 수는 없겠죠. 아, 혹시 뭐 이재훈 씨가 없어서 얘기하는 건가? 아, 이재훈 얘기가 아니라 쿨한 뜻 몰라요? 차도남 차도녀. 네. 차도남 차도녀 느낌. 아 좋습니다. 어. 차도녀 차도남 느낌. 갔다. 아, 차도 위에 있는 게 차도남이 아니고요. 아 진짜 열받게 하네. 장난해 지금 당신? 어?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. 자기야 왜 그래? 자존하고 있어. 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. 이게 어딨어 진짜. 아 작가님. 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. 작가님 흥분하지 마세요. 야 이 아기 같은 새끼야. 내가 뭘 잘못했냐고. 흥분하지 말라고. 아 왜 자꾸 흥분하지 말라 그래. 내가 너 흥분되니까. 끝. 끝.